오늘 제 주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하면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잖아요. 터미네이터 나와가지고 눈 새빨개져가지고 사람들 막 밟아 죽이고 다니는, 정말 이게 우리의 미래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뇌과학에 관심을 가졌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은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학부 시절에 탁구치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열심히 뭐 엄청나게 큰 로봇을 만들고 나서 제가 그 녀석한테 탁구공을 치니까 이 멋있게 생긴 로봇이 3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번 헛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유레카 경험이었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같이 잘생기고 멋진 공학자들이 만든 로봇이 이 정도뿐이 못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한테 쉬운 게 정말 기계한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 기계가 잘하는 걸 또 인간이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예제 들었던 것 같이 8825 곱하기 7830 답들 다들 모르실 거고 저도 당연히 모르고 기계한테는 쉬울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었던 게, 인공지능을 만들기 전에 자연지능을 이해하고 시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게 20년 전에서 다 집어치우고 제가 뇌과학을 시작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뇌과학을 하다가 결국 저도 지금 카이스트에서 전자과로 들어오고 인공지능을 연구한다라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저의 오리진으로 들어온 거죠. 많이들 보셨겠죠.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뭐 구글카를 가지고 무인자동차 한다, 아마존은 택배 시스템을 만들겠다, 구글에서 구글 윙을 만들겠다, 박스터 로보틱스라고 그 MIT 스핀오프 회사인데, 더 이상 공장에서 있는 기계들이 하는 것만 반복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행동하는 걸 관찰하고 모방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로보틱스 다들 아시는 예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아주 유명한 회사죠. 상당히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걸어다니는 보행 로봇 있고요. 치타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로봇입니다. 여기는 또 그 두 다리 가진 로봇이고, 한번 보시면은 현재 로보틱스 기술에서 가장 발달된 로봇이고요. 한번 보시면은 웃을 일이 아닌 게, 아마도 이 로봇의 후손들의 여러분의 후손들을 잡으러 올 겁니다. 나중에 50년 후에는. 여기도 보시면은 무섭죠? 이런 녀석들 보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결국은 제가 로보틱스에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로봇들이 지금 다들 지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들 머리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로봇들한테 머리를 얹어주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인공지능 정말 어려워요.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생각해보면, 우습게도 기계들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멋진 로봇들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할 수 없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양한 강아지들 있죠. 우리는 다들 강아지라고 이해해요. 강아지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게 뭐가 어려운가?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기계가 강아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계한테. 기계는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가 결국은 기계한테 강아지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설명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겠죠. 첫 번째, 설명하는 사람이 뭘 설명할지 알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강아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걸 100% 전달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조건들이 사실 만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부 시절에 인공지능 한다 그럴 때 거의 강아지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2000줄짜리 리스프나 프롤로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처음에는 제 생각에 강아지란 이것이다. 다리가 4개다 하고 써요. 문제는 고양이도 다리가 4개잖아요. 대부분 동물들이 다리가 4개죠. 그렇다면 한 줄 한 줄로 점점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2000가지 쓰는 거예요. 피처들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 쓰면 이 강아지는 알아봅니다. 사실은 문제는 다른 강아지들은 못 알아봐요. 너무 구체화됐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강아지라고 알아보는 이 집합의 멤버들의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강아지, 누워있는 강아지, 뛰어다니는 강아지, 서있는 애, 귀여운 애, 나쁜 애, 흑백 칼라. 생김새로서의 베리에이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거의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분명히 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는 세상을 기계한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언어를 사용해서. 자연 언어, 수학, 논리. 50년, 60년 동안 시도를 해보니까 불가능하더라는 게 결과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내 머리 안에 들어있지도 않고 내 머리 안에 있는 모든 걸 1대1로 언어로 매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기계한테 다 표현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세상에 대해서 인간 수준으로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할까? 결국 이겁니다. 우습게도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중세기 시대 때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유럽 철학에서 다뤘던 핵심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보편성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두 그룹이 있습니다. 플라토의 뭐 아이디어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결국 그 다양한 강아지들의 눈에 보이는 공통점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 강아지라고 알아볼까? 플라톤의 아이디어는 그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이데아의 세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딘가 이데아 세상에는 완벽한 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개들은 자기네들끼리는 공통점이었지만 이 모든 강아지들이 완벽한 개의 그림자라는 거잖아요. 이데아 세상의 하나로 다 프로젝션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유명론은 노미날리즘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을 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데아라는 세상이 어딨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결국 우리가 강아지들을 다 하나의 집합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을 통해서다. 강아지를 보다 보니까 걔네들을 그냥 다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는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고 왜 이게 노미날리즘이냐? 사실은 우리가 같은 집합의 멤버라고 정의를 내린 물체들엔 공통점이 단 하나도 없고 아니 하나만 빼고 공통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냐? 이름. 강아지라는 이름이라는 공통점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노미날리즘인 거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었죠. 아주 재밌는 책이고 영화도 있었죠. 007 숀 커너리가 이제 주인공을 했었던 결국 이 책은 노미날리스트 소설책으로 유명합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기호학자잖아요. 이분이 쓰시고 싶었던 거는 노미날리스트적인 유명론적인 소설책을 쓰고 싶었던 거고 이 책의 제목이 장미의 이름이에요. 장미로 표현되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의 공통점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공통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렇죠? 더 멀리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철학의 시작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엘리아의 파르메니데스겠죠. 소크라테스 전에 계셨던 이분이 쓰셨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하나와 여러 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One and Many. 내용은 사실 남아있는 게 거의 없지만 유일하게 그 이 책에서 남아있는 문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호토스 에스틴이라고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지만 존재는 하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는 하나다. 호토스 에스틴이 무슨 말일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교과서적인 내용은 파메니데스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사실 존재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의 세상, 인간의 세상, 동물의 세상, 하늘의 세상, 바다의 세상, 물고기의 세상. 세상이 다르다는 건 규칙도 다를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파메니데스가 얘기한 건 아니다. 사람, 동물, 물고기, 신 다 같은 세상에 산다. 세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순간 문제가 되게 단순해져요. 저희가 이해해야 될 세상이 그럼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수천 개가 아니고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켜버린 거죠. 존재는 하나다, 세상은 하나다, 세상이 하나면 법칙도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분이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유명하신 분은
헤라클리토스죠. 에페소스의 뭐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서 유명한 얘기는 이거죠. 휘지스 크립테스타이 필레. 자연은 숨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일까요? 이분이 하신 말은. 이분이 하신 말은 뭐냐면 파미니데스가 말한 대로 자연은 하나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자연은 하나고 법칙은 하나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선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자연의 법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은 자꾸만 숨으려 그런다. 자연은 숨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유명하신 분은 아리스토텔레스죠. 생각해 봅시다. 자연은 하나예요. 파메니데스 말에 따르면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존재를 하나일 테니까. 헤라클레토스는 근데 자꾸만 숨으려고 그러니까 파헤쳐 내려가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보니까 이 숨으려고 그러는 자연을 파헤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들의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피직스를 만들었죠, 물리학. 만질 수 없는 것들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메타피직스를 만드셨죠, 형이상학. 동물들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물학을 만들고 그래 또 그럼 살아있는 건 또 다르니까 생물학, 식물학도 만들고 또 기상학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또 근데 보니까 사람 간의 관계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정치학을 만드셨잖아요. 또 경제학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교집합이 뭘까 또.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 얘네들을 다 어차피 자연은 하나라 했는데 생각해 보시니까 그게 논리라는 거잖아요. 논리를 가지고 논리를 사용하면 이 자연의 다양한 규칙들을 아주 추상적인 개념에서 하나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논리가 정말 중요하다. 논리적인 사고가.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서양에서 논리를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이 라이프니츠죠. 잘들 아시겠지만 라이프니츠는 뭐 거의 다빈치 같은 분이었었잖아요. 수학가의 뭐 철학가의 정치인의 또 공무원의 외교관의. 근데 이분이 외교관으로 천재적인 분인데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한데 이 덜 똑똑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인간들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까 하니까 언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사람들끼리는, 나라끼리는, 정치가들은 자꾸만 싸우는데 수학자들은 안 싸우거든요. 수학자들은 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뭐라 그러고 다른 사람 뭐라 그러는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증명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 그러면 언어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해서 그렇다면 언어를 수학으로 바꾸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진법을 만드셨죠. 모든 언어를 숫자를 0과 1 가장 단순한 무와 유로 한다면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잖아요. 무와 유의 콤비네이션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면 해서 바이너리 로직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저희가 열심히 컴퓨터를 잘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너리 로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셨어요.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도 다 알고. 그래서 이분의 꿈은 뭐였었냐면 인간의 언어를 이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싸울 필요가 없겠구나.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 뭐 라이프니츠 0001 0000 아니겠어요? 한번 이분이 아니시죠. 110111이다. 한번 빼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겠구나.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논리. 계속 역사를 가보죠. 서양적인 세상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논리, 다시 말해서 심볼, 기호와 기호 간의 룰을 가지고 기호와 규칙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결국은 알아낼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19세기에 와서 두 가지 큰 또 논리에서 혁신이 있었는데 조지 불이라고 불의 논리를 만드셨죠. 뭘 만들었냐? 논리적으로 and or 같은 논리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만드셨고 컴퓨터에서 쓰는 게 우리가 불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벌써 이미 20세기 초예요.
2000년 동안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희망을 못 버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희망을. 논리를 통해서 우주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버트란드 라슬하고 엘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죠. 특히 라슬은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수학자고 철학자고 평화운동하시고 뭐 소설가로도 유명하시고 이분이 수학적으로 한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1910년, 1912년, 1913년을 통해서 화이트헤드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책을 쓰셔서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라고 뭐냐면 논리가 우주의 원리라면 논리를 가지고 수학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은 수학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 그전까지는 수학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어요. 항상 책에 보면 뭐 수학은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뭐 그냥 나일강이 오면 뭐 거기 피타고라스하고 그 줄재다가 만들어졌다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다. 수학은 논리에서 만들어진 거다. 아주 추상적인 해서 이분들이 기도했었던 건 뭐냐면 아주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수학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 책이 유명한 게 이게 이 책이 거의 1994장이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유명한 건 딱 이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362장에 가서 드디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증명하세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증명되면 나머지는 다 트리비얼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숫자라는 개념이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데까지 오는데 논리로 오는데 362장이 걸렸고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는 분은 이 만화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로직 코믹스라는 상당히 재밌는 만화가 있어요. 그 다음은 벌써 튜링입니다. 왜 튜링이 중요할까요? 요새 유명하죠. 뭐 튜링. 튜링에 썼던 건 뭐냐면 우주의 원리가 논리고 수학의 원리도 논리고 인간의 생각도 결국 논리라면 논리를 자동화하면 되겠구나.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 이게 이렇게 어려웠었던 게 뭐냐면 그 다 수작업이었어요. 그렇죠? 수제버거 같이 다 수제로 다 이분은 300장을 하신 거예요. 그 라슬의 자선전에 보면 있어요. 그 12년이 자기가 정말 가장 인생에서 괴로웠었던 하루 종일 저 생각만 하고 기계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수학을 그만두셨어. 더 이상 못하겠다. 제가. 튜링은 이거를 그러면 논리를 자동화시키면 되지 않겠냐. 왜 이걸 사람이 하고 있냐. 어차피 규칙은 다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분이 만드신 게 있죠. 튜링 기계라는 게 있죠. 이분은 물론 튜링 기계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지금은 튜링 기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계라는 건 완벽한 상태들을 가지고 있고 스테이트들이 있고 상태와 상태를 넘어가는 규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기호와 규칙을 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계의 그 정의가 그렇고 다양한 기계 타입들이 있습니다. 튜링이 하신 일은 가장 보편적인 기계를 만드신 거예요. 튜링이 또 하나 하신 업적은 뭐냐면 튜링 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계가 있다. 그걸 우리는 유니버설 튜링 기계라고 합니다. 보편적 튜링 기계. 보편적 튜링 기계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튜링 기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뭐뭐인 척하고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뇌가 튜링 기계일까? 뇌가 튜링 기계라면 유니버설 보편적 튜링 기계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튜링 기계로도 이론적으로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뇌가 튜링 기계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당연히. 튜링이 뭐 너무나 유명하지만 여러 가지 업적을 하셨대요. 뭐 영화도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에니그마라는 이 암호를 이분이 혼자 하신 건 절대로 아니지만 판독하고 그걸 판독하기 위해서 전 세계 첫 컴퓨터를 만드셨죠. 컬로수스라고. 예전에는 전 세계 첫 컴퓨터가 미국에서 만든 애니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맞지 않고요. 컬로수스가 첫 컴퓨터였는데 이게 워낙 비밀이다 보니까 컬로수스를 만들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다 파괴했죠. 사실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암호를 해독해서 사실 2차 대전 때 영국군은 이분 덕분에 독일군들이 서로 보내는 메시지를 다 읽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서. 자, 한번 서머리를 해봅시다. 튜링을 통해서 저희가 컴퓨터라는 게 생기고 나서 1950년도예요, 이미. 1950년도에 미국 다스머스 컬리지에 아마 1956년이었을 것 같은데 수학자들이 모인 거예요. 수학자들이 어떤 미팅을 했냐면 야, 보자. 2차 대전 때 보니까 컴퓨터가 계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엄청 복잡한 계산도.
근데 수학은 인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 쉽게 하니까 야, 컴퓨터가 지능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생겼고 전문가들이 다스머스 컬리지에 모여서 첫 인공지능 워크숍을 했었죠. 수학자들이 항상 쓰는 방법이 있죠. 가장 쉬운 걸 먼저 하거나 가장 어려운 걸 먼저 풀면 되죠. 가장 인간이 하는 것에서 어려운 거를 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린다. 도대체 인간이 하는 것 중에서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기억하세요. 이분도 수학자입니다. 수학하고 체스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일 어려워하니까. 해서 코딩을 하고 풀었더니 너무 금방 풀리는 거예요. 금방 수학 문제도 잘 풀고 체스도 웬만큼 수준으로 해요. 그래서 50년대에 보면 그분들이 뭐 신문 인터뷰 준 거에서 보면 그래요. 언어 처리, 음성 인식은 학부 학생이 여름방학 프로젝트로 하면 두 달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다. 풀긴 못 풀어요.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50년 동안 인공지능에서 삽질을 했었던 이유는 쉽다와 어렵다를 혼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0년도부터 인공지능에서 쉽다고 생각했었던 문제들, 사람이 잘하는 것들이죠. 걸어다니고 얼굴 알아보고 음성인식,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왜 인간한테는 쉬울까? 알고 보니까 진화적으로 그 능력들은 문제는 다 풀었어요, 자연히, 진화 과정에서. 결국 여러분들, 우리 머리 안에 하드웨어로 솔루션이 있어요. 정답이 있으면 쉬워요, 당연히. 단 거꾸로 진화 과정에서 미분방정식은 한 번도 풀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분방정식은 우리가 뇌 안에 하드웨어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결국 문제가 어렵고 문제가 쉬운 게 아니고 하나는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정답을 몰랐던 거예요. 계산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쉽다고 생각했었던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게 결론이고 그 어려운 문제를 분명히 사람은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머리 안에 그 솔루션이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솔루션을 보고 역으로 공학하자는 거잖아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있죠. 그동안 저희가 인공지능에서 사용했었던 이 설명이라는 방법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절대로 강아지는 뭐고 고양이는 뭐라고 정의 내려준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냥 현실이라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 아무도 강아지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50년 동안 시도했었던 방식을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뇌는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학습한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학습을 할까 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건데 한 10년, 15년 전에 드디어 이해를 했어요. 물체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보니까 뇌 안에는 시각뇌 같은 데서는 다양한 계층이 있다. 한 10층에서 20층 정도가 있어요. 20층짜리 건물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을 한 번에 알아보는 게 아니고 1층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이 물체의 가장 작은 단위의 시간과 공간적으로 작은 단위의 통계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압축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압축된 표현을 2층에다 보내면 2층에 있는 신경세포는 더 이상 현실에는 관심이 없고 압축된 현실을 가지고 또 압축을 하는 거예요. 3층으로 보내면 3층은 압축된 표현을 자꾸 계속 위로 올라가면 어느 한순간에 아주 보편적인 표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우습게도 뇌 안의 구조는 거의 대기업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에 있는 신입사원들, 시야가 작아요. 책상에 있는, 본인 책상에 있는 문제들만 이해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보고서를 2층에 보내면 2층에 있는 과장님은 10명의 신입사원들이 쓴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3층에 있는 부장님은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거고 맨 위에 가면 사장님은 어마어마하게 거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디테일은 하나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 덕분에 강아지가 서 있든 누워 있든 다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있죠. 앨고리즘은 뇌의 물체 인식 과정을 그대로 모방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 인공지능 방법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인간이 했었던 것 같이 엄청난 큰 빅데이터를 집어넣고 한 10층 정도 되는 계층적인 인공신경망인 거죠. 결국은 해서 이 빅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들어라. 그거에 또 압축을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계속 만들어간다는 거죠. 뇌각을 하다가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물체를 표현할 때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더 낮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 훨씬 더 해상도가 낮은, 다시 말해서 사과의 색깔 지금 보시면 되게 복잡한 색깔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색깔을 이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심볼이 없다 보니까 빨강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빨강이 이거를 다 100%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는 빙산의 일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심볼로 매핑이 되는 작은 부분만 가지고 이게 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결국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대부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인공지능하고 이 새로운 방법의 큰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50년 동안 시도했었던 건 뭐냐면 이걸 요새는 퓨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했었던 건 사람이, 엔지니어가 우리가 생각,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생각하는 자전거에 대한 피처를 표현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뭐 바퀴가 두 개여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2천 줄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실험실에선 사실 알아봅니다, 이거를. 문제는 바깥에 나가면 다 깨져요. 왜냐? 실험실 세상의 베리에이션이 진짜 현실의 베리에이션보다 훨씬 더 작다 보니까 이 인조적인 장난감 세상에서는 표현을 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에서 자전거를 표현한 거는 가장 낮은 단계하고 가장 높은 단계의 언어로 매핑이 되는 10%도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표현을 했었고 진짜 자전거를 표현하는 통계학적인 구조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정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 돼요. 맨날 해봐도. 딥러닝에선 드디어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에 모든 정보들, 계층이 있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리고 계층마다 점점 거시적인 관계를 알아내는 거예요. 작은 단계 더 많은 단계, 더 많은 단계, 더 많은 단계. 뭐 예제를 그냥 몇 개 보여드릴게요. What kind of dog is this? Could you take a picture for me? Anyone care to guess what breed of dog this is? Ridgeback? Let's see if... 저도 몰라요. 무슨 종인지 사실. I believe this is a Rhodesian Ridgeback. Wow. 자, 제가 이런 걸 보여주면 인공지능을 안 하는 분들은 저를 이렇게 빠르게 쳐다보면서 그게 뭐 어쩌다고. 네, 그게 문제예요. 사람한테 너무나 쉬운 게 슈퍼컴퓨터들도 3, 4년 전까지 못했었어요. 3, 4년 전까지는 지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딱 같은 자세, 완벽한 조명, 어마어마한 하이레졸루션 카메라로 보면 이건 알아보는데 또 이건 못 알아봐요, 사실은. 이것도 못 알아봐요. 반만 숨겨 있어도 유니버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또 카이스트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희 실험실 자랑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은 2014년 7월 달에 사진을 찍으면 3초에서 4초 정도 딜레이가 있었죠. 이건 저희 실험실에서 저하고 제 학생들이 만든 시스템인데, 현재 물체를 1000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실시간으로 2014년 12월 달에 완성된 시스템인데 한번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물체들입니다, 이거는. 마우스라고 알아보고요. 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돌려놔도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베리한테 유니버설이 생긴 거예요. 아이팟이라고 알아보고, 2014년 12월 달에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ING로 진행 중이고, 처음 보는 야구공 쉽게 알아보고, 이건 제가, 아마 다음이 제가 좋아하는 예제인데요. 여기 있네요. 보면, 골프공이라고 그랬다가 멀리서 보니까 탁구공이라고 착각을 해요. 얘가 사람하고 비슷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여우를 실험실에 데려올 수가 없어서 사진만 했는데 이거 보면 시츄라고 그랬다가 아니구나 이거는 욕적 테리어라고 다시 고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페르시안 캣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 가지 물체를 알아보는데 IoT 사물 인터넷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2,000개에서 5,000개 알아보면 그럭저럭 살아남을 수 있대요. 백과사전에는 수백만 개의 단어가 있지만 대부분 전문 용어들이고 한 2,000개 넘으면 그냥 사는데 문제 없다 그러고 저희 실험실에서는 1,000개 알아보니까 다 알아보더라고요. 실험실에 있는 물체들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00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2014년 8월 달에 구글에서 소개한 겁니다. 딥러닝을 사용해서 처음 상황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했어요. 처음 보는 동영상을 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를 맞춰보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방법을 써서 처음 보는 비디오를 틀어주면 얘가 이걸 가지고 프리라이드 한다고 알아보고 여기 보시면은 농구 게임이라고 알아보죠. 바로. 그리고 이걸 보면 휠체어 농구 게임이라고 알아보고 딥러닝 또 좋은 예제 구글에서 2014년 12월 달 결과입니다. 뭐냐면 자 이제 사진을 알아보는 거예요. 기계가 드디어. 사진을 알아보니까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을. 무슨 얘기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고 올리는 건 쉬운데 이거 표현하는 건 되게 귀찮잖아요. 막 지하철도 흔들리고 그러는데 사진을 띄우면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보니까 표현을 해요. 지저분한 길에서 오토바이 타고 간다. 두 명이 하키 게임을 하더라. 여기서.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이야기로는 블룸버그에서는 대부분 비즈니스 기사를 기계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비즈니스 뉴스는 이게 시가 아니거든요. 뻔해요. 어차피 정보는 다 인터넷에 있는 거고 문장이 뻔하니까 기계가 쓰면 데스크가 한번 프루프리딩을 하는 거죠. 작년 12월 달부터 아마 AP, 애소시에이티드 프레스도 비슷한 걸 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친한 기자님들이 많은데 가장 싫어하는 결과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렇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기계가 다 글을 써주겠구나. 반복되는 글은. 이게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글이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유명한 결과죠. 저도 딥러닝을 연구하지만 저도 정말 놀랬던 결과인데요. 딥러닝을 사용해서 드디어 동시통역기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로 중국에서 한 거예요. 영어로 말을 하시면 기계가 이 말을 이해해서 이분 목소리를 흉내내서 중국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거의 한번 들어보세요. I'm speaking in English and hopefully you'll hear me speak in Chinese in my own voice. 요거는 IBM 워튼 예제인데요. 뭐 너무나 유명한 예제지만 IBM 워튼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시스템입니다. 단 워츠는 학습을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2011년 버전은. 이분들이 했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이 시스템이 얼마나 언어를 잘 이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TV의 제퍼디라는 쇼에 출연을 했었죠. 제퍼디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명한 게임쇼고 이 쇼의 특징이 질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주 영어를 꽈배기 식으로 물어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식으로 질문을 하고 지금 여기서는 제페디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던 사람 두 명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IBM에서 올해 1월 달에 딥러닝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인 거죠. 여기에 이 게임 할 때는 사람 목소리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이 타이핑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얘기를 했고 목소리 인식을 못하니까 딥러닝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다 혼자 할 수 있겠지 앞으로는. 한번 보세요. This town is known as Sin City and its downtown is Glitter Gulch. Watson, what is Las Vegas? Correct. The Coyote State is an unofficial nickname of this 75,885 square mile state. Watson, what is South Dakota? Yes.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 하고 깨졌어요. 사실 저 게임에서. 자, 이제 거의 이제 뭐 끝으로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한테 제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니까 3, 4년 전에 교수님 인공지능 가능할까요? 하면 제가 그냥 웃어줬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인공지능은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글쎄요, 뭐 100년, 200년 걸리지 않을까요? 하고 그냥 막연하게 50년, 60년 시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일단 딥러닝이 생기고 나서부터 저도 작년부터 제 의견을 좀 바꿨는데요. 제가 대충 물어보면 대부분 바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이 100년, 200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0을 하나를 뺐습니다, 거기서.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인공지능이 두 가지 인공지능이 있는 걸 아시죠? 하나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물체를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정보를 조합하고 이해하는 기계를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인지자동화라고 부르는 게 사실 더 맞겠죠. 약한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고 독립성은 없습니다. 얘네들은 약한 인공지능의 플러스 알파로 독립성, 자아, 의식, 정신이 생기는 기계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거고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다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공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요.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도 불가능하지만 약한 인공지능마저도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100년, 20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20년, 30년 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뭐냐면 2013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낸 논문인데요. 경제학과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기계가 사람 수준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노동시장을 분석해봤더니 직장의 47%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직장이 사라지나 보니까 대부분 와이칼라 잡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위험하다. 거꾸로 안전한 직업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직업이 가장 안전할까 보니까 가장 안전한 직업 중에 하나는 신부님이 가장 안전하고요. 예를 들어서 목사도 안전하고 심리치료사 안전하고 예술가들 안전하고 판사 안전하고 국회의원들 안전하고 세 가지 트렌드인 거예요. 안전한 직업들을 보니까 첫 번째 캐테고리는 뭐냐 하면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직업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KBS 분들도 계시지만 방송국 작가인데 내가 안전할까? It depends죠. 내가 쓰는 대본이 또 막장 드라마고 또 재벌이 나오고 알고 보니까 옆집 사람이 내 여동생이고 또 내가 암에 걸려 죽는다. 그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딥러닝으로 얘가 더 빠르게 하루에 그런 대본은 만 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작가로서 살아남으려면 있었던 걸 반복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러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간하고 연관된 약한 인공지능은 사람을 이해하지 감성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간 또는 감성적인 일 세 번째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은 중요한 선택을 하는 직업들 정치인, 판사 판사님이 하는 일이 이거를 뭐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거다라는 가설 아래 아주 중요한 선택은 여전히 인간이 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가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기계가 인지 자동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야, 이게 뭐 문제 아니다, 사실은. 이런 거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 250년 전에 1차 기계혁명이 생기면서 기계가 생기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러다이트를 나와서 공장 부시고 난리가 났는데 봐라 훨씬 좋아졌다 세상은 결론은 직업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 19세기에 있었던 직업의 80%가 사실 사라졌거든요 직업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좋은 직업들 더 많이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물어봐요 제 실리콘밸리는 친구들한테 무슨 직업이 생길까 하면 뭐 아직은 모르겠대요. 그때 가면 뭔가 생길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네이버하다고 생각해요. 왜 네이버하다고 생각하냐면 1차 기계혁명하고 2차 기계혁명의 본질적인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1차 기계혁명에서 만들어진 기계들은 수동적인 기계입니다. 기관차, 탱크, 비행기 무슨 얘기냐면 기계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기계는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2차 기계혁명의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리드할 텐데 인공지능은 지능이 있으니까 본인은 스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죠. 인공지능이 우리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거다. 왜냐? 인공지능이 발명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발명은 기계화할 테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할 테니까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1차 기계혁명이 되고 나서 결국 이게 해피엔딩이 된 건, 좋은 세상이 된 건 우연은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혁신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고 먹고 무료로 얻은 건 아니고 우리는 보통 19세기를 뭐 되게 지루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엄청난 혁신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공교육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 100년, 200년 전에, 150년, 200년 전에는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글을 못 읽었어요, 사실은. 80%가 농부였었고, 글을 못 읽는 농부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키려니까 적어도 글을 읽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교육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국영수를 가르쳐 준 거죠. 국영수를 뭐 우리는 지금 나쁘게 보지만 이 당시엔 이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었던 거예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를 찾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거 덕분에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 독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졌죠.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분들이 너무 많아지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사회보장제도 누가 만들었나요? 비스마르크가 만들었잖아요.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이. 그렇죠? 세 번째는 영국에서 세금제도가 바뀌었죠. 그 전에 모든 나라의 인컴은 농업에서 나왔는데 농업이 사라지니까 제조, 누진세, 부가세를 통해서 제조된 물건들을 통해서 레베뉴를 얻을 수 있는 혁신들이 만들어진 거겠죠. 문제는 저희가 2차 기계혁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혁신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 우리는 여전히 국영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인 거죠. 기계가 국영수를 못할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여전히 국영수를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로 모자라서 얘네들이 대치동 가서 또 학원 가서 또 국영수를 배우는데 얘네들이 지금 배워서 국영수를 배워서 취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0년 후에 취업하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공학자로서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20년 후에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는 100% 기계가 국영수 더 잘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얘네들은 20년 후에 뭐 대기업 들어가고 뭐 아이비리그 나오고 뭐 스카이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하고 경쟁해서 먹고 살아야 될 애들인데 기계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도구를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현재.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남은 시간에는 제가 약간의 사이언스 픽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계가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 그게 유명한 튜링 테스트인 거잖아요. 튜링 테스트의 논리 뭐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한 방엔 기계가 있고 한 방엔 사람이 있고 관찰하는 사람이 누가 기계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양한 대화를 아무리 해봐도 누가 기계고 누가 사람인지 모른다면 기계가 지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튜링분이 이 테스트를 만든 이유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기계가 지능이 있다 그래도 기계가 사람하고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안 믿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기계가 뭐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가서 야, 네 조상 전자레인지잖아 하고 깔볼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을 해보세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는 어떤 기계일까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는 사람인 척하는 기계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25만 7,895 곱하기 17만 300. 답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세요. 사람은 몰라요, 답을 당연히. 기계는 알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답을 얘기하면 기계라고 알아보잖아요. 결국 뭐냐면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면 거짓말하기에 최적화된 기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기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구나.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해야지 본질적으로 지능, 인공지능, 기계지능 자체를 인간을 속이는 것 위주로 만들었다간 큰일 난다. 걔네들은 결국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는 기계로 진화하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인의 방이라는 아규멘트가 있어요. 존 썰이라는 버클리 철학자분이 만든 계단킨 실험이죠. 가상적인 실험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방 안에 앉아있어요. 저는 중국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방 바깥에는 중국어를 하는 분들, 중국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다 사람 있고 이분들이 제 방 안으로 종이에다 중국어를 한자를 써서 계속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 몰라요.
단 이분들은 영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이런 사인을 쓰면서 이런 심볼이 나올 때는 이걸 어느 쓰레기통에다 놓고 이건 뭘 하고 이걸 어떻게 조합하는지 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내가 중국말을 이해 못하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바깥에서 오는 정보를 규칙에 따라서만 해서 답을 넘겨주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저는 정보는 다 처리했지만 이해한 건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도 기계는 지능이 없다. 왜냐하면 얘는 정보를 처리한 거지 아무것도 이해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엄청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방이 우리 뇌라면 이게 신경세포들인데 신경세포도 이해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얘도 정보 처리하는 건데 사실 안 풀린 문제입니다. 중국인의 방은. 세 번째는 엑스마키나 문제가 있죠. 엑스마키나 문제는 뭐냐면 영화 보셨겠지만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튜링 테스트에 관한 영화잖아요. 그죠? 기계가 나오고 얘가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라는 건데 재밌게도 이 튜링 테스트에서는 이 기계가 기계라는 거 보이잖아요. 원래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방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고 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어느 한순간 사람이 얘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얘가 자신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착시현상을 남자 머리에다 심어주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 엑스마키나의 튜링 테스트는 진정한 튜링 테스트는 내가 이게 기계라는 거 알지만 그 기계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동을 한다면 기계가 원하는 행동을 내가 해준다면 그 기계는 지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으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판타지를 해봅시다. 아까 최진석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된다. 그런 문제를 한번 걱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학적인 증명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강한 인공지능 역시 50년 후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는 49년만 살다가 죽을 계획인데요. 현재로서. 왜 그럴까?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가면 강한 인공지능의 문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문제는 기계들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왜 기계들의 문제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 건명원에서 강연을 듣고 이 방에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물체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자가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의자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문어라면 의자를 다르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결론은 우리가 만 년, 2만 년 전부터 지구를 사람 위주로 바꿔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지구에서 인간이 알파 동물이다 보니까 지구에는 모든 거를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유틸리티 함수로 바꾼 거예요. 공기가 깨끗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마셔야 되니까 깨끗하겠죠. 동물들은 맹수들은 동물원에 몇 마리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저희들은. 그럼 사람은 왜 있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합의한 건 뭐냐면 예전에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프로타코라스가 그랬죠. 만물의 축은 인간이다. 토마스 제퍼슨, 독일 헌법, 뭐 UN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다. 얼마나 편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프로타고라스, 토마스 제퍼슨,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다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사람끼리 앉아서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9세기 버지니아의 백인 아저씨들끼리 술 마시면서 백인이 흑인보다 더 낫다라고 지네들끼리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들한테는 100% 설득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결론은 기계가 지능이 생겼고 인공지능이 생기면 인간보다 더 똑똑하겠죠. 자, 그러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보다 더 똑똑한 녀석들이 생기는 거고 그 녀석들도 똑같이 질문을 해볼 거라는 거예요. 얘는 왜 있어야 되고 얘는 왜 있어야 되고 인간한테 와서 그럼 니네는 왜 있어야 되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다 하면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기계는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거는 뭐 듣기 싫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이프니츠 같은 식으로. 지구 빼기 인간이 더 좋을까? 지구 플러스 인간이 더 좋을까? 하면 지구 빼기 인간이 더 좋아 보여. 사실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자면 인간이 생기고 나서 뭐 환경 오염시키고 완전히 다 몇천만 년 동안 모여 있었던 에너지 다 공갈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역도 하나 문제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행동을 할 거였으면 말이라도 다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모든 책, 철학, 종교책에 보면 다 좋은 얘기만 써놨어요. 어? 사랑을 해야 되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선 안 되고 다 좋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미 빅데이터로 온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그럼 기계가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 말로 착하게 살라 그랬는데 니네 역사를 분석해보면 하나도 안 착했다. 말과 행동과 이렇게 틀리고 지구에 니네들이 없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 역사가 잔바티스타 비코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얘기할 땐 대충 역사를 보니까 처음에 신의 시대로 하다가 영웅의 시대로 바뀌어서 지금은 후진 인간의 시대다 했는데 뭐 어쩌면 다음은 기계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인간은 왜 필요할까? 기계는 무엇을 원할까? 인간은 왜 필요할까라는 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인간은 왜 있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철학적인 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뭐 이런 강연을 하면 뭐 뇌과학을 할 땐 다들 막 눈이 초롱초롱해서 재밌게 보다가 인공지능 얘기하면 다들 얼굴들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결국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하고 그냥 걱정이에요. 문제예요. 단 이런 문제는 200년, 300년에 한 번씩 오는 건 태풍같이 내가 싫다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외면한다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올 건 와요, 사실. 어차피 그렇다면 차라리 잘 예측을 하고 미리 걱정을 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저는 대한민국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산업혁명을 거의 200년 후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그렇지만 다른 나라가 200년 걸린 걸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했는데 이 세상에 프리랜치는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했다라는 건 뭔가를 우리가 페이했어요. 뭐로 페이를 했을까요? 다들 알잖아요. OECD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불행하잖아요. 행복지수가 제일 낮아요. 우리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제너레이션들은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개인의 행복지수로 페이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적어도 저희는 1차 산업혁명은 겨우 딱 했어요. 하고 이제 학거리고서는 쉬려고 그러는데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는 인공지능 위주로. 다행스럽게도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다행스럽다는 게 우리나라가 운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인공지능이 1950년도에 시작됐잖아요. 연구가. 다행히도 미국, 영국, 일본 인공지능학자들이 50년 동안 삽질을 하다 보니까 50년이란 시간을 번 거예요, 사실은. 적어도 2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1차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기반이 있고 알기 때문에. 기반도 있고 아는데도 이걸 안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세상이 다시 한번 300년 만에 또 한번 변하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